이불 밖으로 나가기 싫은 귀차니스트를 위한 특급 처방전 출장 서비스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치유랜 브런치 카페에서는 상큼하고 달콤한 건강 음료 핑크 파워 스무디를 만들어 봅니다. 전통시장 착한 맛집에서 누리는 만원의 행복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이제 점점 더 옷차림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때입니다. 이제 아마 겨울 동안 입었던 두꺼운 옷들, 뭐 점퍼, 패딩 같은 것들 이제 옷장에 좀 넣으시면서 봄맞이 슬슬 이제 바쁘실 때죠. 그렇습니다. 이맘때면요. 산과 들, 그리고 자연도 이제 깊은 겨울잠에서 깨어날 준비를 하는데요. 네. 바로 오늘이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입니다. 저는 이제 개구리가 깨어난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경칩은 24절기 중에 세 번째 절기입니다. 우수하고 춘분 사이에 들어있는 절기가 되겠는데요. 특히 경칩 무렵이 되면 이제 날씨도 조금씩 따뜻해지고 무엇보다도 반면에 꽃샘추위가 좀 찾아올 수도 있다. 맞아요. 이 점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칩 무렵 환절기에는 우리 몸이 또 피로를 많이 느낀다고 하니까 건강관리에도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날씨 알아볼게요.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근데 저희 휴가를 사실 며칠 전 다녀왔는데 네. 그 사이에 미세먼지가 더 심해졌어요. 왜냐면 아침에 지금 목도 지금 막 갈라지고 그러는데요. 공기질이 특히나 좀 궁금합니다. 날씨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겨울잠에서 깬 개구리도 최악의 미세먼지 상황에 놀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낮 한때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공기가 더 답답하겠는데요. 하지만 오늘 곳곳에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부터 밤사이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영상권을 회복했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 보시면 충주가 2도, 증평은 3도, 옥천은 6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지만 절기 경칩답게 대부분 지역이 12도에서 14도로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충북은 일부 지역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가운데 여전히 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눈 또는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경칩을 맞아 봄내음이 가득한 밥상을 준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봄나물로는 쑥, 달래, 냉이가 있는데요. 봄나물로 된장국을 끓이고 더덕, 도라지, 돌미나리 등으로 무침을 만들어 입맛을 돋우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네. 수요일을 즐거운 수요일, 또 맛있는 수요일로 만들어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서민수 방송작가 그리고 푸드테라피스트 강은경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중부지방의 셀럽 민수씨네 네. 오늘은 또 어떤 소식을 가지고 네. 나왔나요? 소식을 전하기에 앞서 제가 네. 질문 좀 드릴까 합니다. 네. 요즘 날씨가 푹해지니까 몸이 나른해지고 잠도 쏟아지고 만사가 귀찮아 하는 분들 귀찮아요, 굉장히 많으실 네.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그렇거든요. 저도 그래요. 맞아요. 두 MC분들 정말 그러세요? 저도 막상 나가면 되게 좋은데 사실 나가기까지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귀찮을 그러니까요. 때가 있어요. 저는 이름이 구본상이 아니라 원래 군본상이에요. 네. 그래서 군뱅이처럼 불러 너무 귀찮아요. 그냥 귀찮을 때 그냥 안 나갑니다. 네. 만사 귀찮아요. 진짜. 정말 격하게 공감합니다. 네. 게다가 미세먼지 때문에 요즘은 더욱더 외출이 꺼려지게 되는데요. 부지런하신 우리 강우경 쌤은 어떠세요? 그러게요. 네, 저도 좀 부지런하게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끔씩 저도 귀찮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쇼핑도 하고 음식도 가끔씩은 시켜 먹기도 합니다. 그럼요. 어떻게 맨날 해 먹겠어요? 맞죠. 그럼요. 님께서도. 네. 근데 민수 씨가 이제 물어보니까 대답은 하긴 했는데 네, 이게 네. 뭐 저의 귀차니즘 테스트 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귀차니스트들을 위한 소식을 준비해 왔거든요. 이불 밖으로 나가기 귀찮은 모든 분들을 위한 특급 처방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선 고정, 팔로우 팔로우 미. 얘는 도대체 몸이 왜 이렇게 좋은 거야? 복근에다 빨래도 되겠어. 나 참견을 시켜놨는데 지금 이러고 쓸 게 아닌데. 운동하러 가야겠어. 근데 너무 귀찮아. 존나 시간이 안 돼. 너무 싫어.
싫어. 아니야, 지금 가야 될 것 같아. 어떡하지? 하, 정말 가기 싫어. 어?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던데? 누구지?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배달 왔습니다. 배달이요? 저 시킨 거 없는데요? 무슨 배달이요? 요가 배달 왔습니다. 네? 이제 하다하다 요가 배달까지? 이불 밖으로 나가기 두려운 귀차니스트들을 위한 특급 처방. 집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출장 서비스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귀차니스트 민순의 집. 자, 오른 무릎을 우선 처음에 굽혀서 내려 왼무릎 바깥쪽에 발바닥 집어볼게요. 이렇게. 네. 그 상태로 왼무릎을 굽혀서 발을 엉덩이 쪽으로 바짝 끌어오시고, 그렇지.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끌어와서 네, 오른쪽 엉덩이 너무 뜬다고 생각하시면 왼손으로 바닥을 짚고 천천히 엉덩이를 눌러줍니다. 가정 방문 요가 수업이 한창인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방문 홈 트레이닝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운동 종목도 웨이트 트레이닝에서부터 필라테스, 요가까지 범위가 다양해졌는데요. 자, 이때도 어깨 찌그러지지 않게 계속 펴주시고 합장한 손 정 중앙으로 올 수 있도록 무릎과 팔꿈치 계속 밀어줍니다. 마시고 내쉽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요. 정말 땀 너무 나는데요 지금? 진짜 많이 나시네요. 왜 다리 지저분하고 방귀 더 나올 것 같아요. 원래 요가가 이런 건가요? 지금 하신 동작은 복부를 하복부를 강하게 수축시키시면서 소화기관을 활성화시키는 동작입니다. 유연성이 부족한 초보자들에게는 요가 동작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맞춤 수업이 중요한데요. 그대로 오른손으로. 이럴 때 1대1 홈트레이닝이 효과적이겠죠? 그대로 고개를 왼쪽으로 시선 손끝을 바라보시면서 손끝 호흡합니다. 호흡이 되나요? 빼도 박도 못하고 어디 도망도 못 가고 이게 웬일인가요? 사실 저도 운동을 많이 끊었었는데 귀찮아가지고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선생님께서 집으로 직접 와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하게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개인별 맞춤 관리로 네.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유용하게 유용한 운동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비용이 네. 제가 센터에 가서 운동하는 것과 직접 선생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하는 거랑 차이가 좀 많이 나나요? 차이가 안 날 수는 없어요. 그쵸? 네. 왜냐면 차 끌고 오시고 하니까 네. 얼마 정도 차이 나는지 저한테만 살짝 얘기해줘요. 트레이너가 운동에 필요한 소도구들까지 전부 다 챙겨오기 때문에 홈트레이닝 레슨 비용은 일반 센터보다 다소 높은 편입니다. 근데 사실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을 끊어놓고 안 가는 것보다는 한 번을 받더라도 이렇게 집에서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효과적으로 받는 게 몸에는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이게 방문의 장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게 바로 홈트레이닝의 장점입니다. 네, 아주 혹독하게 운동을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마스테. 지하 주차장에 나타난 의문의 차량. 이 어두컴컴한 곳에 설민수 작가가 끌려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어머, 여기 어디예요? 저를 여기 왜 데리고 오신 거예요? 아, 뭐 하긴요. 세차 하셔야죠. 세차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예, 맡겨주십시오. 일단 차키를 건네받긴 했는데 아이고, 입이 떡 벌어지는데요. 차량 구석구석에 10년 묵은 때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 같습니다. 운전자와 탑승자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얼른 세차를 시작해야겠죠? 그래서 나섰다! 세차기의 어벤져스! 자,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믿고 맡겨볼까요? 전화 한 통이면 고객이 있는 곳까지 어디든 달려오는 출장 세차 서비스. 세차는 실외와 실내를 포함해 평균 50분이 걸리는데 고객들은 차키만 넘겨주고 편하게 볼일을 볼 수 있으니 정말 편리하겠죠? 가격이 비쌀까봐 걱정이시라고요? 일반 선세차 매장에 맡기는 비용과 많이 차이 나지 않아서 요즘은 출장 세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급속도로 증가 추세입니다.
빼빼고 광내고 이 얼마만의 변신인가요? 제 속이 다 후련해지는 것 같습니다. 귀차니스트 설민수 작가도 열심히 세차를 돕는데요. 이왕 하는 거 꼼꼼하게 프로 정신을 발휘하네요. 사장님 저 잘하고 있나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점 네. 주실 수 있어요? 80점? 80점? 네. 첫날인데 그 정도면 퍼펙트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네. 근데요, 저는 세차라고 해서 겁을 먹었거든요. 네. 막 물 튀기고 물 길어 날르고 이럴 줄 알았는데 물이 하나도 안 보여요. 이게 어떤 세차 기법인 거예요? 이게 이제 고압 고온으로 하는 이제 스팀 세차기 때문에 물이 이제 생각하신 것만큼 바닥에 많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지하 주차장,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지하 주차장에서도 네, 편히 이용하실 수 있어요. 우와. 정말 바닥에 물이 하나도 없네요. 출장 세차 전문점에서는 이렇게 세차에 필요한 장비를 싣고 달려오는데요. 스팀 세차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스팀을 분사해 먼지를 적셔주고요. 젖은 먼지를 바람으로 날린 다음 청소기와 타월로 이물질을 꼼꼼하게 제거합니다. 그리고 차 안에 있는 아기용품 신경 쓰이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특히나 세척이 어렵고 오염되기 쉬운 카시트까지도 살균 세척을 해줍니다. 폭풍 감동 서비스! 정말 믿고 맡길만 하죠? 차 내부가 한결 쾌적해졌네요. 아니 세상에, 원래 차에 있던 물건들을 다시 제자리에 놔주시는 거 보니까 너무 듬직한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있는 자리 그대로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고요. 카시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스팀기로 다시 한번 살균하고 그러고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어느덧 출장 세차 막바지 작업. 차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드디어 변신 완료! 반짝반짝 너무 깨끗해서 파리도 미끄러질 것 같네요. 더러웠던 자동차 휠도 깔끔해졌고요. 지저분한 앞유리 얼룩도 깔끔하게 지워졌습니다. 어떠세요? 출장 세차 만족하세요? 네, 세차 뽑은 것 같아요. 아, 출장 세차 이렇게 받아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너무 만족스러워요. 제가 육아하다 보면은 그 세차장에 차를 맡기기도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가끔 출장 세차 오시면은 그 육아하기도 훨씬 편리하고 너무너무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고객 만족 100%! 아기가 타는 공간까지 깨끗해져서 마음이 놓입니다. 너무 반짝반짝 눈이 부셔 차차차차차 출장 세차 최고!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있는 한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어머 귀여워라. 태어난 지 5개월 된 공주님이 엄마랑 놀고 있네요. 아기는 정말 예쁘지만 쉴 틈 없는 육아 전쟁에 엄마는 지칠 만도 하죠? 그래서 민수 삼촌 출동! 도리도리 까꿍 삼촌 좀 봐봐. 오미윤아 애기 언제 이렇게 컸어? 너무 축하해. 너무 예쁘다. 이제 집에 나 좋다고 쫓아다니는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내 엄마가 됐어. 그러게, 너무 예쁜걸? 산후조리는 잘 맞췄어? 이제 막바지야. 막바지? 그럼 아직도 받고 있는 거야? 그럼 받고 있어. 어떤 거? 집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집으로 온다고? 외출이 어렵고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엄마들을 위한 출장 산후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산모들의 몸 회복을 돕는 마사지인데요. 발바닥 통증은 어때요? 네, 뭐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스트레칭 같은 거 좀 해줘 그러죠? 네, 그때 알려주셔가지고 그랬어요. 도움 많이 됐어요? 네, 그래도 처음엔 잘 조금 하니까 모르는데 계속 하니까 그랬구나. 희은 씨는 출산 직후부터 출장 산후 마사지 서비스를 꾸준히 이용하고 있는데 육아에 대한 고민까지 나눌 수 있어서 일석이조라고 합니다. 모유 수유와 독박 육아로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는 엄마들. 잠시나마 나만을 위한 꿀 같은 시간을 만끽합니다. 끝났습니다. 희은아 시원해? 너무 좋습니다. 와, 내가 보는 내가 더 시원하다. 선생님, 금손이시라고 들었는데요. 네. 이렇게 엄마들을 위해서 가정으로 직접 와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다들 너무 좋아하시고 여기서는 저희가 집으로 방문을 하니까 산모님들 입장에서는 편안하시잖아요. 네. 외출을 못하시기 때문에 그 특성상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런 베드나 물품들도 다 직접 준비해 오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렇게 이동식 베드부터 시작해서 마사지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저희가 가지고 집으로 이렇게 직접 와서 세팅을 한 다음에 관리를 시작합니다. 엄지 엄지척! 오, 너무 그레이트합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죠? 엄마의 지친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어루만져주는 출장 산후 마사지. 정말 최고네요. 선생님, 산후조리를 원하시는 우리 산모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분들은 중점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제 주로 이제 산모님들이 많이 원하는 거는 이제 부종도 빨리 빼고 싶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몸매, 나이를 빨리 잡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나인 정리까지 해드리는 그런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보시기에 제 친구 희은이의 상태는 어떤가요? 처음에 희은 씨 만났을 적에도 이제 출산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적에 뵀거든요. 네. 네. 그때는 아무래도 모든 골격이 다 벌려져 있는 상태, 골반도 그다음에 복직근이라 그래서 우리가 임신을 하면 이렇게 배가 불러오면서 아이가 자라는 그 공간이 이렇게 많이 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러한 것들이 몸의 상태가 조금 안 좋았었는데 지금 이제 꾸준히 이제 관리를 받고 나서 되게 많이 좋아져서 좀 기분이 좋네요. 네. 그럼 내 친구 희은이는 꾸준히 받아보니까 지금 어때? 나는 사실 계속 받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들고 사실 가격적인 면도 이렇게 다른 데 케어보다도 훨씬 괜찮으면서 만족도가 높은 편이어서 추천해드리고 싶어.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도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고. 선생님, 제 친구 희은이를 네. 저를 좋아해서 졸졸 따라낼 때 시절로 꼭 네. 돌아갈 수 있게 네. 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출장 산후 케어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책임져줄게요. 이불 밖으로 나가기 정말 힘든 분들, 귀찮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전화 한 통이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출장 서비스가 있습니다. 홈트레이닝부터 세차, 산후 마사지까지 여러분도 다양하게 누려보세요. 네, 네, 어디든지 달려가는 출장 서비스 정말 좋았습니다. 이제는 뭐 전화 한 통이면 다 해결이 되네요. 보니까 다 혹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출장 세차. 사실 세차하려면 시간 내야 되죠. 어디 가야 되죠. 굉장히 맞아, 또 예약도 해야 돼요. 네, 귀찮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해주시면 게다가 미세먼지 때문에 종종 해야 되는데 저건 진짜 한번 꼭 제가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 네. 요즘 출장 서비스는 소비자의 편의를 고려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창업 아이템이기도 한데요. 네. 저도 촬영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경험해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네, 저도 시간 맞춰서 쿠킹 클래스에 오시는 거 힘들어하시는 분들 네. 집으로 방문해서 수업하는 것도 한번 해볼까. 대박!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완전 행복한데요? 네. 반응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꼭 참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자, 오늘 민수 씨 덕분에 저희가 출장 서비스의 어떤 새로운 세계를 만나보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배달 서비스는 이제 많이 또 활성화되어 있는데 출장 서비스의 세계도 무궁무진 더 넓어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귀찮다고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출장 서비스 좀 잘 활용해 봐야겠다는 생각 드네요. 네. 네. 우리 여러분도 귀차니즘 꼭 극복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함께 꼭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극복. 네. 자, 우리 중부지방의 셀럽 민수 씨 감사드리겠고요. 잠시 함께 하도록 해요. 네. 네. 정말 뿌옇긴 하네요. 공기질 탁해가 아주 마음에 탁하고 걸리는데 외출하실 때 꼭 마스크 착용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네. 아침엔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 특별하게 또 두 분이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일어나 일어나 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절기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1. 경칩 2. 경험 3. 경계 4. 경비입니다. 선생님 지금 약간 AI 같으세요. 약간 네. AI가 말하는 줄 알았어요. 자, 또박또박 이렇게 선생님께서 읽어주셨는데요. 요 네. 보기 중에서 하나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는 샵 0997번,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네. 주제 문자는 뭐죠? 오늘의 주제 문자는 네네. 봄맞이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보모 쇼핑이 될 수도 있고요. 겨울잠 정리한 뭐 침구 정리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 뭐 피부를 뭐 새롭게 하려고 좀. 그거 하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는 그냥 자요. 잠에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푸짐한 상품으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네. 지금 바로 정답 문자 함께 보내주세요. 네, 이번에는 수요일엔 브런치 카페가 열렸습니다. 네, 봄이 오면서 이제 밥상도 산뜻해지고 있죠. 네. 네, 계절이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환절기에 제철 과일과 제철 채소를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브런치 메뉴를 소개하기 전에 제철 과일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네네. 민수 씨는 평소에 과일 좀 잘 챙겨 드시는 편이세요? 잘 챙겨 먹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네. 굉장히 귀찮아요, 깎아먹기가. 그래서 그러시군요. 바나나나 뭐 포도, 딸기 같은 네. 거 위주로 잘 챙겨 먹는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마침 민수 씨가 좋아하는 과일을 오늘 만나볼 거예요. 네네. 바로 딸기입니다. 오, 좋아. 네. 딸기는 좀 덜 귀찮죠, 사실은. 사실 씻어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딸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뭐 저도 참 좋아합니다만 정말 좋아하시는 대표적인 과일 아닌가 싶습니다. 네, 딸기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하고요. 네. 지난 2015년, 16년 사이에 그 대형마트에서 딸기 매출이 그 제철 과일 중에 감귤을 뛰어넘어서 1위를 그래요?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딸기 이제 봄부터 초여름 사이에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겨울에도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딸기는 멜라닌 색소를 억제해줘서 이 기미 주근깨 예방에도 너무너무 좋고요. 아, 피부 미용에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저항력을 높여서 알레르기나 홍조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네. 선생님, 제 피부는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 오늘부터 더 딸기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핑크 파워 스무디도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딸기는 안토시아닌하고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있어서 암세포 증식을 억제해주기도 하고요. 나쁜 콜레스테롤을 좀 없애주거든요. 그래서 예. 혈관 노화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예. 사실 뭐 딸기 맛있게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몸에 좋은 것들이 많았구나 생각이 좀 새삼스럽게 들고요. 네. 사실 과일하면 우리가 비타민을 얘기하잖아요. 딸기에도 많이 좀 들어있겠죠. 비타민C가 굉장히 풍부하고요. 예. 그래서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요즘 딸기 정말 맛있거든요. 많이 챙겨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딸기와 관련된 메뉴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상큼하고 달콤한 딸기 메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지금 당장 오늘 메뉴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핑크 파워 스무디입니다. 오, 이름이 귀엽고요. 일단 색감도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요. 네, 지친 간에 좋고요. 에너지를 올릴 수 있는 건강 음료입니다. 재료를 미리 준비해놓고 물만 넣어서 간편하게 갈아 드시면 좋아요. 색깔만 봐도 일단 상큼해지고요. 네. 막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어 먹기 좋은 핑크 파워 스무디입니다. 네. 아이고 색깔이 일단 확실하게 유혹을 해줍니다. 네. 저희가 사실 그 건강 음료를 몇 번 만들어 봤어요. 일단 생각나는 게 아보카도 스무디. 진짜 너무 굉장히 맛있어. 네, 너무 맛있게 제일 첫 손에 생각이 나고 그 코코넛 라떼 있었죠. 네네. 그 고구마 라떼. 고구마 코코넛 라떼. 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바질 레모네이드도 저희가 만나본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흰 강낭 공쉐이크까지 이제 그렇죠. 다 맛있게 먹었는데 네네. 이런 음료도 이제 레시피가 간단한 덕분인지 후기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아침에 밥 먹을 시간이 없을 때 간단하게 갈아 드시면 너무 좋고요. 네네. 일단 속이 든든해서 좋으실 거예요. 네. 네. 일단 핑크 파워 스무디 이름이 굉장히 귀여워요. 네네네. 그래서 먹기만 해도 파워가 넘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저도 네. 건강음료라 꼭 만들어보고 싶네요. 네. 네. 만드는 방법이 너무 간단하고 도전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 씨 후기 기대해도 될까요? 네, 기대해주세요. 숙제 하나 받아주세요. 네, 숙제예요. 네. 네. 자, 그럼 바로 핑크 파워 스무디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먼저 공개할게요. 네. 오늘의 메뉴 핑크 파워 스무디입니다. 재료가 좀 다양해 보이는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딸기입니다. 딸기는 꼭지가 위로 솟아 꽃처럼 핀 모양의 당도가 높고요. 표면이 빨갛고 매끄러운 것으로 골라주세요. 그렇군요. 딸기를 또 맛있는 걸 고르는 방법이 또 따로 있네요. 자, 이어서 사과, 비트, 뭐 아보카도, 샐러리, 물까지 필요합니다. 네. 네. 그리고 레몬즙과 당도를 조절해줄 아가베 시럽도 준비해주세요. 네.
이렇게 재료가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네. 그 종류가 아주 적진 않은데 그래도 좀 간단간단하게 금방금방 구할 수 있는 재료들 쉽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 딸기는 일단 우리가 이제 사서 보통 일단 씻잖아요. 네. 혹시 씻을 때도 뭐 팁이 좀 따로 있을까요? 그냥 전 막 씻거든요. 네, 일단 딸기는 볼하고 채반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물에다가 식초를 몇 방울만 떨어뜨려서 네. 좀 이렇게 살살살 씻어주셔야 되는데 주의하실 점이 식초물에 딸기를 너무 오래 20초 이상을 하게 되면 영양소도 빠지지만 단맛이 빠져서 맛이 없습니다.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빨리 정수물로 씻어서 채에다가 물기를 빨리 빼주시면 신선하게 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마트에서 딸기를 사면 오렌지처럼 네. 두 개 주세요, 세 개 주세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박스치. 그래서 박스나 네. 팩으로 사게 네. 되는데 보관하기가 좀 그러게요. 어려워요. 금방 상해가지고. 네, 딸기는 물러서 뭐 못 먹는 경우도 있고 냉동실에 넣었다가 뭐 못 먹어서 버리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 물기를 제거하신 다음에 지퍼팩에 넣어서 냉동 보관을 해주시면 아주 활용하실 수가 좋습니다. 네. 금냉시킨 딸기를 또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팁이 있으시면 네, 알려주세요. 금냉 딸기가 있으시면 얼린 바나나하고 우유를 넣어서 곱게 블렌더에 갈아주시면요. 네네. 천연 아이스크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얼린 딸기도 그 딸기 무게 70%의 유기농 설탕을 넣어서 일단 끓여주다가 예. 수분이 없을 때까지 졸여주면 예. 딸기잼이 됩니다. 아, 그게 딸기잼이군요. 네, 얼린 딸기도 잼이 되기 때문에 하나도 네. 버릴 게 없습니다. 그런 거는 저기 아이들하고 같이 한번 체험 삼아서 해보셔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재료가 간단해서 조리 과정도 간단할 것 같은데요.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핑크 파워 스무디에 들어갈 재료를 손질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과인데요. 씨를 깨끗하게 제거해주세요. 사과 껍질은 손을 안 대는 것 같은데 벗기는 건가요? 네, 껍질째 준비할 건데요. 네. 사과 껍질에는 펙틴과 코세틴 성분이 많아서 항산화 작용이 높습니다. 장 건강에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침사과, 금사과 뭐 이런 표현 쓰는데 자, 지금 사과를 갈아야 되기 때문에 작게 썰어서 준비해줬고요. 네, 이번에는 아보카도입니다. 네. 아보카도는 잘 익은 걸로 골라서 껍질과 실을 제거해 주세요. 껍질이 쉽게 잘 벗겨지는 거 보니까 엄청 잘 익었네요. 그런가 봐요. 네, 잘 익은 아보카도는요, 정말 껍질이 잘 벗겨지거든요. 아보카도는 아주 좋은 필수 지방산으로 세포막을 건강하게 하고요. 좋은 에너지원으로 이용됩니다. 네, 아보카도 역시 적당하게 썰어서 준비해 주셨고요. 네, 그다음에 샐러리인데요. 샐러리는 섬유질을 제거해서 준비해 주시고 샐러리는 항염 작용이 뛰어나서 주스나 스무디에 넣어서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네. 이거는 비트네요. 비트는 껍질째 김이 오른 찜기에 1시간 쪄 주시고요. 껍질을 까신 다음에 잘라서 주시면 됩니다. 비트는 너무 좋은 성분이 있어서 물에 넣어서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꼭 찜기에 찌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준비한 재료를 모두 믹서기에 넣고 있습니다. 네, 차례대로 넣어주세요. 네네. 네, 뭔가 상큼해 보여요. 아우, 그러게요. 딸기가 들어갔어요? 요즘 딸기 당도가 너무 좋거든요. 네네. 딸기 좋아하는 분들은 더 듬뿍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비트도 넣어주시고 레몬즙을 넣어주세요. 네. 레몬즙을 넣어주시면요. 또 상큼한 맛도 있지만 산화를 막아주기 때문에 좀 오래 보관하셔도 좋고요. 달콤함을 더하기 위해서 아가베 시럽도 넣어주시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도 지금 듬뿍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 보시면서 뭐 혹시 집에 있는 재료들을 좀 응용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네네. 오늘은 일반 믹서기가 아닌 고성능 믹서기로 갈아줄 건데요. 네. 곱게 갈수록 부드럽고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곱게 갈아줘요. 지금 이제 스무디 완성 직전인데 이제 핑크파워 스무디가 이렇게 완성이 됐네요. 네, 샐러리의 향을 과일과 레몬즙으로 감싸기 때문에 향이 전혀 느끼지 않으실 거고요. 예. 편식한 아이들에게도 정말 좋은 건강 음료입니다. 야, 색깔이 일단 이게 사실은 딸기가 들어가 이렇게 색깔만 봐서는 딸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은 비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 색깔이 이렇게 좀 곱게 나오지 않나. 네. 자, 저희 앞에도 이제 핑크 파워 스무디가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색깔 지금 보고 계시죠? 너무 예뻐요. 이렇게 색깔이 볼 수가 있나요? 향 너무 좋아요. 향이 좋아요? 침 고였어요. 향 만난 순간. 너무 좋죠. 샐러리의 향도 좀 느껴지면서 네네. 봄의 건강한. 향기가 느껴지시죠? 네. 와. 이건 향이 봄 향이네요. 네. 민수 씨도 한번. 저기 너무 강아지처럼 우리 둘 다 너무 이러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네, 드셔보세요. 지금 네. 혜선 씨가 먼저 맛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니에요? 맛있어요? 진짜 상큼해요. 그래요?
아니 보통 이제 한 모금 마시고 떼야 되는데 계속 마시고 있어요. 되게 약간 미세먼지가 씻겨 내려갈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정도예요? 몸이 청정지역으로 바뀌어 그런 느낌. 진짜로 드셔보세요. 공기청정기가 아니라 음료청정기. 음료청정기. 네. 민수 씨도 지금 마시고 있는데. 저는 핑크파워 스무디를 먹으니까 자꾸 노래 한 소절이 생각이 나요. 어떤 거요? 뭐요? 힘이 나요 슈퍼파워. 노래 아세요? 너무 생각나는데요? 힘이 너무 나요. 그러니까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쵸? 진짜로. 네. 구보상 아나운서. 저도 예. 저는 사실 뭐 이제 주로 씹어 먹는 쪽이긴 한데 이게 곱게 갈려가지고. 와. 와 너무 맛있게 잘 드신다. 아니, 진짜 너무 맛있고요. 약 먹고 하게 드시는 약 같아요. 아니 제가 딸기가 들어갔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달콤한 맛있는 음료라고 생각했는데 샐러리가 들어갔잖아요. 네. 그 여러분 샐러리 향 아시죠? 네. 뭔가 건강해질 것 같은 그 향이 있고 네. 실제로는 딸기 느낌보다도 여러 가지가 정말 네. 건강하게 맞아요. 들어가 있다는 또 아보카도가 느낌이잖아요. 들어가서 부드러운 맛 부드러워요. 그래서 그런 거죠. 네. 부드러워. 굉장히. 저는 저기 왜 그 왜 우리 딸바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딸기 바나나 주스. 요 정도로만 딸기 음료를 항상 생각했는데 차원이 격이 다른 음료가 하나 저희 앞에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핑크 파워 스무디 꼭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메뉴를 먹으니까 다음 좋아요. 주 메뉴가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네요. 만나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 메뉴에 만나볼 메뉴는 꼬마 김밥입니다. 꼬마 김밥. 너무 좋아요. 이게 실패할 수 없는 메뉴죠. 벌써 군침이 돕니다. 네, 강은경 선생님의 뭔가 이런 건강 비법이 또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맛과 건강 두 가지를 느낄 수 있는 꼬마 김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아 소스에 콕 찍어 소스가 있나 봐요.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선생님. 네. 재료는 밥, 꼬들 단무지, 시금치, 당근, 연겨자, 다진 마늘, 물, 간장, 식초, 유기농 설탕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주 좋습니다. 메뉴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사실은 다음 주 메뉴 꼬마 김밥을 우리 같이 먹고 입가심으로 이 핑크파워 스무디를 한 잔에 쫙 들이키면 사실은 완전 완성인데 네. 오늘 만들어본 메뉴 저희 핑크파워 스무디 여러분 꼭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네. 소개도 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네, 유기농 재료로 건강한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 쿠킹클래스 수강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만들어본 이 메뉴 레시피는 유튜브에서 여러분 또 쉽게 검색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안녕 MBC 충북 브런치 카페 이렇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바로 나와 있으니까요. 네.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MBC 충북 아침엔 홈페이지에도 올라가니까요. 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꼭 찾아보시고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한두주간 수요일 아주 좀 유쾌하게 또 맛있게 네. 만들어주신 두 분 우리 설민수 작가님, 강 선생님 두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어깨 결림을 해소해주고 어깨 가동 범위를 넓혀 어깨 통증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동작 반할 자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손은 옆으로 뻗어서 손이 어깨보다 높이 올라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오른쪽 무릎을 구부려서 오른손으로 오른쪽 발목을 바깥에서 안으로 잡아주실 거예요.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서 떼어내서 허벅지를 떼어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오른쪽으로 가슴을 열어서 몸통 회전. 이때 발로는 더 다리를 밀어내줘서 가슴을 열어주는 느낌으로 동작을 해주시고 다시 마시면서 들고 내쉬는 호흡에 내려가 주실게요. 그대로 한쪽 무릎을 구부려서 잡아주시고요. 접은 쪽에 손으로는 발목을 바깥에서 안으로 잡아주실 거예요. 호흡을 마시면서 천천히 허벅지를 바닥에서 떨어뜨려주고 내쉬는 호흡에 몸을 옆으로 기울여서 가슴을 열어줍니다. 호흡 한 번 더 마시고 내쉬고 그대로 다시 돌아오고 다시 한 번 더 내쉬는 호흡에 몸을 회전 열어줄 때 다리 접은 다리 쪽을 허벅지를 더 늘려주는 느낌으로 발을 밀어내 주시고요. 가슴을 더 열어서 가슴 사이사이 갈비뼈 사이사이를 더 스트레칭 해주는 느낌으로 다시 천천히 돌아와서 제자리
손 풀고 발 풀러서 동작 마무리 해주실게요. 자, 1분 홈트에서 저희는 바로 아침에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절기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네. 보기 나갑니다. 1번 경칩, 2번 경험, 3번 경계, 4번 경비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쉽습니다. 네. 아울러서 오늘 그 표 선생님의 1분 홈트 약간 그 자세가 개구리 같았어요. 네, 요 정도면 좀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답 문자는 샵0997번, 샵0997번으로 받고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입니다. 네. 주제 문자 있죠? 오늘의 주제 문자는 봄맞이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사진 있으면 또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요즘 물가가 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가 오를 때 제일 먼저 체감하게 되는 것이 아무래도 외식비, 식품비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특히 네. 이제 우리가 즐겨 먹는 치킨이라든지 뭐 갈비탕, 뭐 김밥 이런 것들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바로바로 좀 느끼게 돼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장 보러 가면은 과일 하나만 뭐 집었는데 만 원이 넘고 막 이러니까 쉽게 이렇게 장을 보기도 힘들더라고요. 네. 사실 만 원으로 장을 보는 것도 어려운데 만 원을 가지고 나가서 외식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네. 자, 그러나 안동의 원도심으로 가시면 이런 고민이 싹 사라진다고 합니다. 자, 행복한 만원의 여행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한때 세종대왕으로 통하며 최고라 칭송받았던 만원짜리. 그런데 요즘 만원은 뭐 눈 한번 깜빡이면 사라지기 십상이죠. 밥 한 끼 먹거나 음료수 두세 잔이면 끝이네. 그야말로 주머니 사정 팍팍하다 못해 삭막하다 삭막해. 만 원으로 이것저것 먹고 즐기기엔 무리죠. 그런데 전통시장에서라면 만 원의 무기 가능하다? 전국 10대 시장에 빛나는 안동 원도심 전통시장에서 그 답을 찾았으니 단돈 만 원이면 만사형통. 그 소소한 행복 체험해보자고요. 만 원으로 뭐 먹지? 여러분의 지출이 가장 활발한 시간은 언젠가요? 12시 점심시간이죠, 당연히. 아침을 안 먹고 다니니 점심이 괴로워요. 간식도 사 먹고 싶고 요즘 핫하다는 맛집 메뉴도 포장해서 가고 싶은데 만 원은 점심 한 끼만 먹으면 모자랄 돈이에요. 그렇다면 보리밥집에 주목하시라. 정갈한 반찬에 고등어구이까지. 딱 보기에도 푸짐한 요 한상은 도대체 얼마래요? 와, 푸짐하다. 사장님, 네. 이렇게 푸짐한 보리밥 한상, 만 원의 행복이니까 단돈 만 원 맞죠? 아닌데요. 예? 아니래요. 얼마예요? 5천 원. 예? 5천 원. 만 원 가지고 단돈 5천 원. 아니, 어떤 맛인가요? 자주 오세요? 예, 그 안동 어묵 공기가 들립니다. 어, 그래요? 네. 예. 오, 장에 나올 때마다, 읍내 나올 때마다 예. 드셔보시면 어떤 맛이세요? 밥이 수하고 수하고 옛날 생각나는 게 우리 젊었을 때 보리밥 먹던 그 시절 생각납니다. 엄마들 사이에서 싸고 맛있다고 보리밥 맛집이라고 해서 와봤거든요. 근데 가성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엄마 손 마시고 싸고 거저예요. 오세요. 지금부터 안동 원도심 5천 원의 행복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밥 같은 구수함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을 터 아낌없이 넣고 쓱쓱 비벼 거하게 먹어도 가격은 참 착하다 착해. 이렇게 푸짐한 보리밥 정식 한 상이 단돈 5천 원에 그리고 더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더 먹을 수 있다고요. 예, 반찬도 굽고 고기도 굽고 모든 것이 더 갖다 먹으면 돼. 내가 바쁘니까. 직접 와가지고 가져가 먹으면 되고. 그래. 아, 그래요? 예. 먹고 싶은 양만큼. 예. 아니 이거 남는 거 있어요? 와, 잘 먹어가면 거기 냉장고 좋다고 좋잖아. 이 나이에 내가 어디를 가가지고 돈 벌겠어. 남 이래 그거 하는 거면 좋잖아. 아, 우리 집 문 열고 들어와셔서 야. 밥만 먹어주는 것만으로 고맙다. 고맙지. 아유, 그래도 주머니에 뭐가 좀 남아야 돼. 예. 지금 아직 돈이 없어. 아니, 지금 아직은 돈이 없어. 이 장사 얼마나 네. 하셨고 앞으로 얼마나 더 하실 거예요? 뭐 내 안 아플 때까지 하겠지. 그래요? 뭐 그게 없지만 안 아프면 뭐
계속해 남인데 봉사하는 요런 하고 하면 되겠고 그렇지 뭐. 여러분 들으셨죠? 청춘을 젊은 청춘을 다 바친 보리밭 경치지. 나는 진짜래. 앞으로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찾아오셔서 단돈 5천 원의 행복을 한번 느껴보세요. 많이 오이소. 네, 다음에도 많이 오세요. 많이 잡숙 가시고 우리 집에 오시면 푸근하게 많이 잡숙 가면 되는데 고등어도 더 잡숙고. 많이 오이소. 많이 오소. 만 원의 행복은 계속됩니다. 또다시 출출해지는 시간 전통시장에서. 아우 든든하게 보리밥 먹었는데요. 사실 뭐 하나 먹고 나면 만은 금방 사라지는데 아직 5천 원 남았습니다. 가만. 어, 또 맛있는 냄새. 어, 이 냄새의 정체는 찐빵과 만두. 사장님 이거 어떻게 해요? 어, 만두 3개 2천 원, 빵 2개 2천 원. 그래요? 네. 골라드세요. 단돈 2천 원? 2천 원이라고 그저 그런 만두 찐빵이다? 무슨 그런 서퍼한 말씀을. 직접 빚은 찐빵에는 100% 국산 팥을 사용하고요. 만두 소로 들어가는 김치는 손수 담근 김장 김치를 사용한다는 점. 한마디로 정리해서 신토불이! 웬만하면 숨겨두고 먹고 싶은 39년 전통의 손맛 여기 대룡입니다. 오, 이 고소한 향기에 아주 따끈따끈한 만두와 찐빵. 사장님, 네. 만들 때도 중요하겠지만 찔 때 어떤 노하우가 있나요? 그냥 팍 센 불로 5분간 네. 그럼 찌시면 돼요. 아, 센 불로, 강력한 센 불로 팍 5분. 네. 그럼 그렇게 센 불로 5분간 팍 찐 만두와 찐빵 맛은 어떤지 궁금해요. 지금 맛 한번 보세요. 그럴까요? 네. 찐빵 향기, 만두 찐빵. 하. 우와, 이게 고기마저 속이 꽉 찼습니다, 이게. 화끈하고 따끈하게 쪄낸 만두와 찐빵이며 꽉 찼던 뱃속에도 없던 공간이 생길 정도. 아, 영원한 그 이름 만두 찐빵이요. 아, 고소해. 아주 그냥 속이 꽉 차서 씹을수록 육즙 고기 고소한 맛이 그냥 쫙 나옵니다.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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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만두. 하나, 둘, 셋, 넷. 와, 이거. 아, 색깔 봐, 색깔 봐. 김치 만두도 이게 속이 꽉 찼는데. 꽉 찬 속은 기본. 간이 딱 맞네. 매콤하고 이제 아삭아삭한 김치 맛. 김치 만두. 아니 두 개 먹었는데 벌써 배가 차는 것 같아요. 찐빵. 우와. 또 팥. 팥 안 그거 보이시죠? 알찬 맛은 덤이죠. 야, 팥이 좀 이렇게 달아요. 어? 찐빵은 쫄깃쫄깃하고, 팥은 달콤하고. 야, 2,000원의 행복입니다, 행복. 행복한 가격까지. 착한 가격으로 전통의 손맛을 맛보세요. 아직 주머니를 비우긴 아쉽다, 아쉬워. 왜냐하면 3,000원이 남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나 든든하게 먹고 아직 제 손에 3,000원이 남았습니다.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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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원. 이 3,000원이면 이곳 시장 안에 명물을 또 사서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만 원으로 몇 가지 음식을 먹는 거예요. 저 너무 행복해요. 오, 3,000원, 3,000원, 3,000원. 핫한 메뉴 드디어 개봉 박두요. 앙증맞은 미니김밥이 하나, 둘, 셋, 넷. 아, 이게 다 몇 개예요? 요렇게 알찬 한 팩은 얼마일까요? 단돈 3,000냥. 유레카! 행복한 그 이름 단돈 3,000원! 그런데 잠깐, 김밥 3,000원은 저렴한 게 아니라고요? 뭐 평범한 김밥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요거 요거 중독성 가보부 갑이라는 그 이름하여 마약 김밥! 김밥 안에 오뎅이 있어서 너무너무 맛있어요. 어린이도 취향 저격! 여러분, 다들 정말 맛있게 먹고 있는 이 김밥 이름이 그런데 마약 김밥입니다! 아니 왜 이런 이름을 붙인 거예요, 김밥에? 네, 먹고 먹고 또 먹고 중독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마약 김밥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 번 먹으면 끊을 수 없는 중독성이 강한 마약 같은 김밥. 네. 그런데 저도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는데 재료가 특별한 것 같아요. 저희가 정성도 많이 들어가지만 깨소금이랑 오뎅에 가진 양념을 또 저희가 또 다시 합니다. 그래서 그 맛이 더 월등한 것 같아요. 오, 네. 그렇군요. 역시 재료가 좋아서. 네. 마약 김밥. 한 번 더 빠져?
우와. 맛있게 비빔밥에 맛깔난 속재료, 콕 찍어 먹는 겨자 소스까지. 삼박자가 조화를 이루는 마약김밥. 입소문이 구만리까지 났다는 안동 원도심 전통시장의 명물 중 명물이라고요. 짜잔!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마약김밥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 네. 첫째는 맛있고요. 둘째는 아삭아삭 깊은 요 식감. 그리고 작아서 한 입에 쏙 들어가니까 요거 먹는 재미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김밥, 요 김밥 소스에 톡 찍어서 먹으면 요게 코끝을 톡 쏘는 요 짜릿함. 이래서 마약김밥입니다. 윤기 쫄쫄 정성스러운 잡채도 3,000원. 분식은 1인분에 2,000원이면 만사 오케이. 그야말로 노다지다 노다지. 이 맛집에선 3,000원이면 모든 것이 통한다는 사실. 이렇게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 있는 김밥, 마약김밥. 네. 가격만 이렇게 착해서 인기 있는 건 아니겠죠? 네. 가족이 먹는 것처럼 정성을 아주 다해서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가격 네. 착하고 맛도 있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친절한 미소. 미소가 절로 나는 이 맛도 놓치지 마세요. 하루 한 끼의 결에도 걱정 10,000원. 하지만 원도심 전통시장에선 지갑을 마구 열어젖혀도 주머니가 묵직합니다. 여러분도 10,000원의 행복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집밥처럼 잡수고 단돈 5,000원. 핫한 인기 메뉴도 단돈 3,000원. 오랜 전통의 손맛은 2,000원. 소소하지만 확실한 10,000원의 행복을 맛봤습니다. 주머니 사정 팍팍해도 착한 전통시장에 맛집들이 있어 좋다 좋다 참 좋다. 네. 행복해지고 싶으시려면 전통시장 이래서 가야 됩니다. 정말 10,000원 행복을 잘 느낄 수가 있네요. 네, 네. 푸짐한 잡채 하나가 3,000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찌개가 두 개나 나오는 그 보리밥 한 장에 5,000원.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한번 꼭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여러분께 내드렸던 아침의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만물이 그 잠에서 깨어나는 절기 뭐라고 할까요? 네. 정답은 1번 경칩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네 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번호 5676님, 2513님, 9388님, 9208님 축하드립니다. 네. 자, 5676님부터 살펴볼까요? 네, 요즘 미세먼지도 너무 심하고요. 봄을 맞이할 겸 집에 공기정화 신문들을 드렸습니다. 분위기도 따뜻해지고 공기도 맑아진 것 같아서 좋습니다 하시면서 네. 이렇게 사진까지. 네, 친구들을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셨네요. 네, 공기정화 식물을 흔히 좀 뭐 이게 안 예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사진 예뻐요. 보니까 너무 예뻤어요. 예. 자, 2513님 봄맞이 대청소를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지만 하고 나니까 속이 후련하네요라고 이렇게 사진까지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저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하기 전에 너무 귀찮은데 하고 나면 너무 너무 속이 시원하죠. 예, 잘하셨습니다. 오늘 봄맞이 대청소 해봐야겠어요. 네. 자, 그리고 9388님 네? 이제 본격적인 봄봄봄 찾아. 왔습니다. 겨울밤 자듯이 미뤄왔던 준비했던 계획했던 일들 네. 봄이 오면 좀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다들 이제 뭐 이제 1월 달에 계획 세우는 거 잠깐 접어놨다가 3월 달에 다시 파이팅입니다. 네. 모두 파이팅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9208님 저는 오늘 아침 밥상에 냉이로 봄맞이했어요 하시면서 요즘 콩가루 냉이국이 너무 맛있어요. 향이 끝내준다고. 네. 저희가 아까 그 핑크파워 스무디 마시면서 샐러리 향이 좋았다는 사실은 진짜 봄 향은 또 냉이 향을 빼놓을 수가 없죠. 예. 네. 아, 맛있게 또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아이들 개학을 맞아서 청주시에서 오늘 3월 22일까지 스쿨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합니다. 네, 집중단속 대상 구간은요. 초등학교와 어린이 보호구역 중에서 교통이 혼잡하거나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입니다. 네, 이게 스쿨존의 불법 주정차일 때는 과태료가 두 배 됩니다. 더 많으니까요. 여러분 꼭 유념하시기 바라겠고요. 아이들 네. 안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는 충주에서 당뇨 특화듯이 충주에서 당뇨 예방과 건강한 삶의 그런 비결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생생이 플러스에서는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충북 학부모의 조장우 사무국장 그리고 교동초등학교 김다희 교사 두 분 모시고 함께 새내기 학부모 교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네. 내일 오전 8시 3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 꼬마꼬마에서 상품을 드립니다.